선생님이 지금 이거 해설 강의 다 끝냈잖아. 근데 원래 이 영상은 해설 강의 듣기 전에 맨 앞에 있어. 맨 앞에 총평이 나오고 나서 해설 강의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난 조작 그런 게 싫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자. 우린 해설 강의가 이미 끝난 상황이지. 전체적으로 구평에 대해서 내가 총평 좀 할게. 아까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늘 얘기했지만, 모의평가에 대한 난이도는 강사나 선생님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야. 어느 누구더라도 아마 강사나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이라는 명목 아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로 내 실력을 평가를 받아서 대수능에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라는 시험이라면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게 본 학생들한테다 대놓고 이번에 쉬었어 안 했니? 너 진짜 공부 안 하는구나 쓴소리라고 하는 말을 난 하고 싶지가 않고 평생 해본 적이 없어. 난이도 따지지 마. 그냥 굳이 물어본다면 지난 대수능 올 6평이랑 비교했을 때 선생님 이번 시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본다. 다른 시험이랑 비교해서 물어본다면 별 차이가 없었어.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니까 난이도니까 누가 난이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본인이 느꼈을 때 난이도가 그냥 그 난이도라고 그냥 보면 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우리가 중요한 건 틀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왜 틀렸는지 나는 왜 선택지를 저걸로 봤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거 신경 쓰는 시간에 그거 신경 써.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승부처는 늘 마찬가지로 31번에서 39번이고 그리고 34번과 39번이 가장 고난도야. 늘이두 문제가 고난도인 거야. 이두 문제가 고난도인데 이두 문제가 고난도인 이유는 내가 아까 해설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단어가 어려워서거나 문장의 길이가 길어서가 절대 아니야. 늘 어려운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아는 사람이 내 등에 칼 꽂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 기출문제의 난이도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그 문장에서 다르게 쓰였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였거나 해서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아, 내가 단어가 부족하구나 해서 단어집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새로 사서 그런 학습량을 오히려 여기다 늘리는 그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절대 그런 짓 하지 말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문자만 모아서 내가 연습한다. 그거 개소리야. 알겠어? 이제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더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우리가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는 게 중요해. 그리고 예년에 수능하고 올해 수능은 너희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있잖아. 11월이 아니란 말이야. 올해 수능은 12월이니까 9평 끝나고 12월 수능까지 예년보다 한 달이 더 있어. 시간 충분하니까 정확하게 변별력 있는 이 아홉 문제에서 19 플러스 9에서 그게 괜히 19 플러스 9가 아니라 변별력이 아홉 문제에서 생긴다 그 뜻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철저한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음 여기로 올라와서 이거는 EBS 체감에 대해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지문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EBS에서 본 지문이다라고 한다면 그 제한된 시간 안에 6, 7 문제가 눈에 딱 보이는 순간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이득인 거야. 그래서 EBS를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봐. 근데 그렇게 공부했다고 해도 그게 상당히 자신의 주관적으로 나는 EBS가 아무리 공부해도 체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경우의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체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공부의 양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이번에 6평도 보고 9평도 봤는데 EBS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는
EBS 지문이라는 거 확실히 알겠지만 나는 그냥 영어 실력을 푸는 게 더 편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금 이후부터 수능 때까지 EBS 더 이상 보지 말고 그냥 본 영어 실력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런 애들 별로 없을 거야. 대부분 EBS 공부하는 게 맞을 거야. 체감도 상당히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와서 가장 이제 핫한 부분인데 6평 때 잘 들어. 6평 때 1등급 맞았는데 이번에 9평에 4등급 받은 애가 있어. 그럼 당연히 9평에 4등급 받은 애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훨씬 말이 많아지지. 존나 어려웠다. 근데 6평 때 4등급 받았는데 이번에 1등급 받은 애도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 이번 시험 졸라 잘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늘 안 좋은 성적을 받은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글을 많이 쓴다고. 이번 시험 이렇게 된 경우나 이렇게 된 경우나 다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 시험 어려워졌다라고 뭐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망했다는 애들 많은데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 떨어진 건 괜찮아 이렇게 자기 위안 하지 마.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 그냥 판단해서 나아갈 문제인 거지 그다지 이게 어렵다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주의 좀 해야 되는 건 6평 때 1등급인데 9평 때 4등급이나 3등급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의 영어적 절대 실력이 떨어졌을 리는 없어. 영어 실력은 옛날부터 나 때도 그랬는데 영어나 수학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진 않아. 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학생 중에서 6평 때 1, 2등급 받았는데 9평 때 확 떨어졌다 했을 때 불안해하지 마. 영어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영어 공부량을 늘리면 다시 돌아올 거야. 알았지? 아, 됐어. 총평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